안녕하세요. 과학에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이번엔 105번째 알두이노 NMRI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물 인터넷으로 NMR 또는 MRI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인터넷으로 되는 NMR이나 MRI 앱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프레임워크를 써서 사물 인터넷 갖고 NMR을 한다는 얘기인데, 센서를 그래서 요 일반 센서들 대신에 NMR 센서를 달겠다 그 얘기했잖아요. 요 NMR 센서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조금은 커요, 아직은. 그래서 그걸 좀 한 반 이하로 줄여야겠다는 거죠.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컴퓨터 마우스인데, 까만 거 동그란 게, 그게 조금 그거랑 비교가 되니까 아마 요 한 손에는 안 올라오고 두 손에 올라오는 정도죠. 근데 한 손에 올라오게 그런 사이즈로 새로이 지금 시뮬레이션하고 설계를 하다가 혼자 서니까 좀 멈춰 있어요. 해야죠. 그래서 뭐 이런 자석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NMR 프로브가 들어간 자석인데, 그걸 이제 쉽게 이런 사물 인터넷의 이런 센서들처럼 NMR 센서라고 부르고 작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였죠. 근데 그거는 대략 시뮬레이션 지금까지 한 결과는 지금 죽는다는 데 있지만, 요 자석이 대략 한 0.5 테슬라 정도, 그러니까 5천 가우스죠. 그러면 히타치의 오픈 MRI보다 조금 세고, 일반적인 이제 초전도 자석을 쓰는 MRI에는 보다는 반이나 3분의 1로 약하고요. 근데 아주 좋은 자장이에요. 그 자장에 의해서 주파수가 결정이 되죠. 라모와 프리퀀시가. 그래서 그 프리퀀시에 따른 고주파 회로들이 같이 조립하는 걸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설계도 그렇게 해놨고요. 그렇게 하는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뭐 별건 아니지만 고주파 부분은 뭐 조금만 바꾸면 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손들을 안 돼요.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쓰죠. 근데 이번에 좀 손을 좀 많이 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얘기하는 이제 사물 인터넷 통은 역시 이 전자 보드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자석은 잠시. 근데 요 라스베리는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ARM 콜텍스 기술인데, ARM 콜텍스 A다. 그래서 그거는 저 오퍼레이팅 시스템 리눅스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꾸 빨리 찾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네요. 리눅스 이거 찾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컴퓨터죠. 리눅스 컴퓨터.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쓰는 보통 컴퓨터가 이제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윈도우 컴퓨터라면, 요건 리눅스 컴퓨터잖아요. 아무튼 아주 좋아요. 가격도 좋고. 근데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알두이노를 동원한 거죠. 알두이노는 거의 모든 주변 장치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말고도 요 안에 아예 ADC라든지 뭐 DAC는 여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또는 뭐가 있을까요? PWM 등등등 많은 게 있죠. PW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모터를 달 수가 있죠. 대표적인 액추에이터. 그래서 이 얘기 저번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일반적인 사물 인터넷 하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NMR 센서는 그냥 이론이라기보다 이제 제 경험상 100만 분의 1초 정도를 기준으로 시간 분해능이 있어야 돼요. 요 일반 사물 인터넷은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밀리세컨드면 되는데 우리 NMR 센서는 요쪽에 속도가 100만 분의 1초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다. 그래서 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전번에 제가 제목을 사물 인터넷 NMR 인스트루먼테이션 뭐 이의 상식 1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계략적인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요 보드들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밀리세컨드면 되는데 우리는 마이크로세컨드로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커다란 관점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요 DDS가 없으니까 고주파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펄스를 만들어도 섞을 고주파가 없으니까 다이렉트 디지털 신서사이저를 갖다 달았잖아요. 뭐 ADC도 달아보고 뭐 더 빠른 거 이런 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했던 게 요 인터넷에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웹 앱 애플리케이션 또 그거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작년에 딱 먼저 요 라스베리를 갖고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인 플라스크를 써가지고 이 알두이노로 데이터도 그때는 참 그냥 요 라스베리만 갖고 있었죠. 라스베리로 데이터도 받아들이고 요 센서 연결해가지고 또 그거를 웹페이지에다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또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웹페이지에서 껐다 켰다 해보고 뭐 그 정도 기본적인 걸 좀 해봤죠. 근데도 한 달 걸렸어요.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영상을 만들 때인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무대뽀로. 그래서 그 영상도 아마 요즘 제가 조금 더 알게 됐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윈도우 PC하고 리눅스 그거에 대한 그거는 조금 남겨두고 리눅스에서 우리가 이제 헌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닉스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죠.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싫어해요. 유닉스하고 리눅스는 좋은데 그 이유는 뭐 그 빌 게이츠라는 양반이 시작할 때 그 도스라고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중불나게 좀 지가 헌다고 유닉스하고 다르게 했죠. 근데 그 틀이 좀 너무 잘못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와서 인터넷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모바일한 사물 인터넷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는 문제가 많죠. 그리고 핸드폰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려다 그것도 못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 첫 단추를 도수로 잘못 채우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 등쳐먹고 산다고 저는 그렇게 좀 나쁘게 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면에 리눅스는 다 공짜잖아요. 일단 오픈소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쪽 세상으로 오면 굉장히 맑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답답하고. 요 그만할게요.
우리 이제 여기서 놀 거니까. 그래도 현재 우리 책상 위에서는 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가 돌고 있고, 워낙 돈을 들여가지고 워낙 쓰기 편하게 시장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거기서 벗어나야겠죠. 저절로 지가 이렇게 왕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할 얘기는 이제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요것도 사실은 암 콜텍스 기술 A, 암 콜텍스 A라서 그렇지, 이 하드웨어 자체의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센서도 연결하고 액추에이터도 연결하고 그게 다 가는 거죠. 요거 하나만 갖고도. 그렇지만 우리 NMR 하기에는 좀 느리고 이런 ADC도 없고 뭐 DDS도 없고 해서 알두이노를 동원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요 알두이노도 암 콜텍스 기술을 쓰는 걸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알두이노 우노라면 알두이노 듀에잖아요. 그거는 E. 그래서 요거를 요 뭐 대충 놓고, 사실은 요 DDS도 요 뒤에서부터는 요건 이제 암 콜텍스 M이잖아요.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좀 쓰고 지나가죠. 딴 데다 해야 돼. 여기다 얘는 전번에 얘기한 대로 암 콜텍스 A. 반면에 요거는 이걸 이쪽에다 그래 써야겠네요. 요거는 암 콜텍스 M 머신 대문자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암 콜텍스 기술로 이제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요 DDS 고주파 만드는 것도 요 암콜텍스 기술을 쓰는 보드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어떤 그 룩업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그 고주파 파형을 이 데이터를 테이블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DDS랑 비슷하게 하는데 그거는 좀 적당치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자석이 어떤 자작을 낼지 만들어 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굉장히 그 거칠은 엔지니어링이에요, 요 자석 만든다는 거는. 아유. 자석.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 NMR 전체에 그 서로 아구가 맞아야 되니까 따져야 될 게 좀 그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요 DDS는 따로 달아주는 걸로, 요 뒤에서부터는 자기가 고주파를 낼 수가 있지만은 요 자석이 자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주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린 뭐 메탈지에서 막 죽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메가 헐츠분의 1이면은 10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ppm, 파트 퍼 밀리언의 차이인데 그거에 의해서 우린 죽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충이란 말이 얼추 안 되죠. 그래서 DDS 써서 우리가 이제 요 알두이노나 이런 걸로
그 주파수를 얼추 만들어진 자석,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도 결국은 얼추니까 그 자석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게 해야 되죠. 여기서 정해진 주파수를 계속 잘 만들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암콜텍스 A하고 암콜텍스 M 중에서 M을 좀 또 조금 이렇게 좁혀서 좀 집중을 하도록 하죠. 그거에 이제 그 어셈블러의 그 인스트럭션 세트를 이렇게 ARM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놨는데, 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요 듀에 보드는 여기 오면 위치가 맞네요. 여기 M3라고 그러니까 요게 M3거든요. ARM Cortex M3. 그리고 요 PC는 위치에는 새로운 보드를 하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TM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드예요. 그 보드 제가 어떻게 구하게 된 게 M0예요. M0라서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M0하고 M0 플러스 두 가지를 그 인스트럭션 세트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요만큼이죠. 얘가 쓰는 인스트럭션 세트가 플러스는 이제 절전형이다 그런 거고, 여기에는 이제 M0가 들어가 있어요. 절전형 아닌 걸로. 요 리눅스도 지금 헷갈리죠? 리눅스. 이것도 없애고. 다음에 이제 전체 계획에서 마일스톤스에서 얘기했던 이것도 없애는 게 좋겠네요. 제가 지금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센서 없애고 모터 없애고 애니멀 센서는 잠시 남겨놓죠. 결국 이 보드들에 연결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서는 100만분의 1초 시간 보내는 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일단 큼지막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암 콜텍스 기술로 왔으니까 얘네들은 다 가능해요. 일단 고 경계선에 가서 딱 붙지만 가능해요. 그래도 된다는 이유는 또 제가 또 추가로 얘기를 할게요. 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M0 여기는 이제 M3 그리고 M4 인스트럭션 세트죠. M4는 그 일정표 얘기할 때 마일스톤스라 그러죠. 그런 걸 요 보드를 일단은 찍어 놨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 근데 M4는 여기처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것들하고 또 요 주황색 분홍색 요게 요 인스트럭션 세트만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걸 쓰게 되면은 그 병원에 가면 있는 MRI 또는 대학교에 가면 있는 NMR 그런 거 비싼 거 있잖아요. 뭐 10억, 20억, 30억 이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성능을 구현해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MRI 경우에는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요 고주파 외에도 영상 쪽에 세 방향 XYZ 세 방향에 또 하나씩 해서 모두 네 장을 써야겠죠. MRI 경우에는. 그리고 요렇게 센서 형태로 생각할 때도 요런 뭐 M0나 또 뭐 M3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요거는 진짜란 말은 이제 우리가 막 10억, 20억, 30억 주고 사는 그런 상용 제품
의미에서 진짜 그 진짜 NMR, 진짜 MRI 같이 어떤 걸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것처럼 종합 선물 세트로 하는 거는 또 시간도 걸리고 어렵지만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우리가 특히 좀 중점을 두고 해야겠다는 게 있죠. 그래도 여기까지 해서 안 되는 거는 실시간 MRI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을 찍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 벌렁벌렁 하는 거 실시간으로 찍어낸 게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갖고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 실시간 MRI를 빼고는 그러니까 캠코드 같이 심장 뛰는 걸 찍어내는 거죠. 그 이제 심장 수술하기 전에 실제 심장이 어떻게 안에서 움직이고 있나 그런 거 찍어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외에는 그걸 쓸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임상적으로. 아무튼 그거는 여기서는 어렵다. 그거를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해보고 싶으면 다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런 그때는 센서는 아니고 조금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머리를 찍으려면 머리에 센서를 뒤집어 써야 되니까 투구처럼 이런 손바닥에 올라가는 센서가 좀 어렵겠죠. 좀 커야겠죠. 네. 좀 말이 좀 많았네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알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쁜 파형이 안 나와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요 정도 밀리세컨드로 운전을 하면은 요 밀리세컨드 범위죠. 운전을 하면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나와요.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요거는 다르죠.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얘예요. 얘 빨간 보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요거는 우노 알두이노 같은 거. 흑산 게 비지떡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좀 더 좋다. 왜냐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보드도 알두이노보다 많이 비싸지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고 우리가 이제 개발이 좀 쉽죠. 알두이노는. 그리고 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좀 어렵고. 근데 왜 이렇게 골고루 골라 하고 난리냐. 하나 하기도 귀찮은데 그런 이유가 다 나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다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되죠. 요 얘기 한 김에 제가 이제 사물 인터넷에 인스트루먼테이션 상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상식 하나를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결국은 이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1하고 제로 갖고 모든 걸 하는데 요게 잡음이 이렇게 껴서 짜글거리지 않고 아주 깨끗하면 좋겠죠. 이렇게 얘가 이걸 1로 인식하려고 해도 이걸 만약에 시간을 10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마이크로 세컨드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하면은 작년에 다 해봤잖아요. 알두이노 갖고 대략 이런 모양이 되죠. 켜질 때 이렇게 탁 켜지고 꺼질 때 탁 꺼지는 게 아니고 켜질 때 슬 켜져요. 그리고 켜져 있는 동안도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끄면은 슬그머니 꺼지고요. 이거는 여기가 1이냐? 여기가 제로냐? 알 수가 없죠. 꺼진 다음에 여기도 사실 자글자글하죠. 이렇게 이게 더 자글자글이 커지면은 이게 0인지 0.5인지 뭐 그렇잖아요. 또 여기도 1인지 뭐 0.8인지 1.1인지 뭐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실제 또 이 인스트루먼테이션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디지털 펄스 하나 만들어내는 거 1하고 0 여기서도 문제가 많은데 이게 켜질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또 꺼질 때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요 시간분의 요 높이, 요거를 슬로우 레이트라고 그래요. 한번 쓸게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딸래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켜질 때 슬로우 레이트가 있고, 꺼질 때 슬로우 레이트가 있고, 1에서 0로 올 때, 0에서 1로 갈 때, 디지털. 근데 이거를, 뭐, 앰프 같은 거로 증폭을 하면 더 커지죠. 그리고 그 앰프는 또 아날로그 앰프일 경우에, 이게 더 커져요. 슬 켜지는 게 아니고, 그냥 슬그머니 켜지는지 마는지,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디지털 단계에서, 라도 요게 좀 짧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TI 거를 자꾸 많이 쓰게 돼요. 그거는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고 하드웨어의 문제잖아요. 네, 요 정도 슬로우 레이트에 대한 요게 이제 밖에 있는 아날로그 회로에 가져가면 더 커진다 하는 얘기까지 하는 걸로 중요한 얘기를, 상식적인 얘기를 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끼워놨어요. 다시 이제, 요, 알두이노로 돌아와서, 요 알두이노의 요 칩은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하는 걸로.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도움을 좀 받는 게 낫겠죠. 이 칩은 마이크로 칩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 칩이 아트메를 합병했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마이크로칩, 아직도 옛날 이름 아트멜이라고 적혀서 나오기도 하는데 주인은 다 마이크로칩이에요. 그러면 마이크로칩이 왜 그렇게 성공했냐? 성공한 거잖아요. 이겼으니까. 그걸 좀 잠시 한번 보면은 제가 이런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서. AVR하고 PIC이 뭐가 다르냐? 이제 8비트 컴퓨터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됐거든요. 그게 이렇게 보면은 요 PIC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 마이크로칩은 PIC라는 걸로 유명하고, 요 아트멜은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다시 얘기하겠지만, AVR이라는 칩으로 유명하죠. 네. 근데 왜 픽이 왜 이겼냐? 참 그 세상이 참 웃겨요. 요 마이크로칩은 요 픽이 Peripheral Interface Controller라는 뜻으로 만든 자기네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그 패밀리 이름이거든요. 그 이거 보면은 주변 장치를 아주 삼박하게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서 엔지니어들이 좋아해요. 쉬우니까. 그래서 더 많이 팔리고 결국은 이겼어요. AVR보다. 근데 그럼 AVR은 또 뭐냐? 뭐 픽하고 AVR 어느 게 낫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AVR은 인스트럭션 세트가 굉장히 작다는 말이 어디 있었거든요. 빨리 찾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요 아트멜의 이제 AVR은 지금은 좀 써도 되겠네요. 아트멜의 이제 AVR 패밀리는 대문자로 AVR 대문자로 AVR 요게 졌죠. 이거는 그 마치 암 콜텍스 암처럼 그 인스트럭션 세트 즉 펀더멘탈부터 잘 다져나갔어요. 아트멜이. 반면에 방금 본 것처럼 그 마이크로 칩은 여기 이제 PIC, 페리페럴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이래가지고 아주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이상하고 현실은 좀 언제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한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암처럼도 하진 못했어요. 암은 진짜 들이 파가지고 전체를 그냥 다시 한 거죠. 전체를.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거 전체를.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했지만 그 요 암은 그것도 써놓고 가면 괜찮죠. 한 이 정도 했을까요? 암은 이 사람들은 반도체를 안 만들죠. 그냥 설계만 팔잖아요. 요 사람들은 아트멜이라는 칩을 만들고 요 사람들은 픽이라는 칩을 만드는데 8비트 시절에 엄청 싸웠죠, 둘이서. 그 와중에 이제 영국의 암은 아주 그냥 들이팠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영국의 전통인지. 근데 그래봤자 봤자 이제 일본의 손정희 씨가 이거 사버렸잖아요. 34억인가 그렇게 주고. 그래서 지금은 이 기술 전체가 일본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암콜텍스 기술을 사서 쓰겠다 하면 영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사야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AVR은 암만큼은 못했고 픽보다는 좀 더 팠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파는 것보다는 삼박하게 엔지니어들 좋아하게 뭐 엔지니어들 복잡하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이크로칩이 이겼죠. 그래가지고 이 아트멜을 합병했는데 아트멜의 그 뭐 AVR은 다 어디로 갔냐? 그대로 있죠. 있겠죠. 그 합병할 때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 픽 갖고는 암 콜텍스 기술을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워낙 간편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인 거 갖다 바꿀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요 합병한 아트멜 이름으로 샘이라는 패밀리를 만들었죠. 반도체들을. 이건 이제 암 콜텍스가 들어가요. 그거 써놓는 게 좋겠죠? 암, ARM 콜텍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요, 알두이노의 듀엣, 요 보드. 요 보드도 요 암 콜텍스 기술이 들어간 샘 칩이 들어갔죠. 그래서 요 보드 자세히 보면은 요 칩에 마이크로 칩이라고 써 있고 아트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칩에서 만들어낸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표면에는 아트멜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아트멜 그렇다고 또 AVR 패밀리는 또 아니거든요. 샘 칩이에요. 제가 좀 말이 좀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8비트 전쟁 시절부터 아트멜은 AVR이라는 거 만들었고
마이크로칩이라는 건 픽을 만들었는데 이 픽이라는 게 간편하게 해가지고 많이 팔려서 사업에선 이겼어요. 마이크로칩이. 그리고 아트멜이 합병을 당했죠. 합병한 다음에 마이크로칩이 진의 픽에는 구조적으로 이게 너무 간단해서 암 콜텍스 기술을 넣을 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샘이라는 칩을 아트멜 이름으로 만들죠. 새로 암 콜텍스 기술로. 그게 요 바로 요 알디노 듀에 여기에 있는 칩이죠. 그 암 콜텍스 M3로 방금 전에 M에 대해서 쭉 봤잖아요. 그럼 요 AVL 칩에 뭐가 있느냐? 그것까지. 요 AVR 갖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름을 알아야 데이터 시트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AVL 칩은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도는 아마 다 아시겠죠. 아트메가라는 그 패밀리죠. 그런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거 8비트짜리가 있어요. 아트 타이니. 저 요 T가 두 개 들어가서 하나는 대문자로 쓰고 하나는 소문자로 썼거든요. 스펠링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무튼 처음에는 꼭 요 AT라고 해서 하나는 메가고 하나는 타인이고 이건 8비트, 이건 16이나 32비트. 그러니까 요 8비트 때 요 픽 8비트하고 전쟁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아트메가는 16비트하고 32비트인데 요 샘은 당연히 32비트 이상이겠죠. 앞으로 뭐 64비트를 또 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 샘은 듀에다. 알두이노 듀에. 그래서 알두이노에서 소프트웨어를 준비해 놓으면 스케치를 비롯해서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알두이노가 그거 준비하기 전에는 뭐 난장판이었죠.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개발하는 현장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요 암하고 아트멜하고 마이크로칩. 그게 이제 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요거 아니고 찾아놨었는데 여기 있네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요 빨간 보드 요거잖아요. 요건데 16비트하고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하드웨어적으로 그 디지털 펄스를 온, 오프, 1, 0 이거를 아주 깨끗하게 1은 1이고 0은 0이죠. 근데 다른 것들은 좀 이게 1인가 맞나? 이런 상태가 좀 있죠. 특히 시간을 마이크로 세컨드 같이 이렇게 쫙 줄여놓으면 마이크로 이어로 한 1000분의 1 줄여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레디오 프리퀀시에서 기가헤르츠까지 좀 다룰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지금 요즘부터 그쪽으로 가고 있겠죠. 우리 저 5G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8비트는 아직도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서 어디서 났는데 잘 모르겠네요. 할 만해서 요 대리점, 요 마우스란 대리점에서
요즘에 이제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줄여서 TI라고 부르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너무 기니까 TI 8비트가 있나 찾아보니까 No results found.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는 파는 8비트는 하여튼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다시 요 두 회사가 PIC하고 AVR이 8비트 시절부터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칩이 이겼죠. 지금 현실을 쫓아간 요 아트멜은 이상을 쫓아갔는데 ARM, 암처럼 쫓아가지 못했어요. 좀, 중도 아니고 석한도 아니게 그래 돼버렸죠. 그 와중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프로세싱이라고. 요거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예술가들을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갖고 장난칠 수 있게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알두이노로 치면은 스케치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요런 게 있었어요. 와이어링이라고.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하드웨어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알두이노라는 게 결국은 요 알두이노가 요 와이어링하고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더 석고해가지고 이태리 사람이 그걸 미국 애들이 애쓴 거를 탁 잡아채가지고 저는 좋은 일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개발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으니까. 그전에는 뭐, 하는 사람도 모르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모르고, 몰라요. 도무지 뭐, 난리 버거지라서. 근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잖아요. 알두이노가. 스케치, 그런 소프트웨어 같이. 그래서 그런, 그게 이제 알두이노의 역사가 요 와중에 있었고,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보드를 그냥 이거 직접 저거 직접 하느냐 하는 이유가 이게 한마디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누구 뭐 꼭 좋은 놈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센 놈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좀 많이 팔린 놈이. 그래서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또 하나 또 얘기할 게 요 STM 요건 제가 이제 어떻게 어디서 주워가지고 어떻게 M0로를 주웠어요. 그래서 M0로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AVR이나 PIC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요거 거기서 이제 뭐 요건 SAM 요건데 요거 얘기 못했네요. 찾아놓고 하여튼 요 아트멜하고 마이크로칩이 합병된 요 회사의 AVR이나 PIC 칩은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이거저거 찝쩍거리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알두이노 우노 정도에서 잊어버리고 이제 요 TI 거를 포함해서 TI 16비트,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ARM 콜텍스 기술을 가지고 한 TI 거를 포함해서 신경을 써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말고 또 하나 찍적거리는 게 요 STM 거거든요. 요거는 가격이 싸요. 거의 알두이노 수준이에요.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가격이 저렴하죠. 그래서 뭐 10억이니 20억이니 뭐 30억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용돈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이것 직접 저것 직접 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이런 모델 저런 모델을 해보려고 제가 이것저것 직접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STM도 또 직접 거려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거 제가 주신 거는 우연히 주신 거는 M0인데 샀으면은 아마 얘랑 같은 M4를 샀을 거예요. 근데 M0를 주워놓고 보니까 까맣죠. M0부터 시작하는 게 아까 인스트럭션 세트도 더 낫겠다. 아니 M4를 아예 가버리는 게 그
인스트럭션 세트를 전부 해버리니까 그게 낫지 않나. 그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한 걸음부터 나가는 게 좀 낫겠죠. 우리가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래서 한 걸음씩 가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M0, 그 다음에 알두이노에서는 M3 듀에 요거 화살 표시를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요 제가 주소서 갖고 있는 거 곧 시작해야 되겠죠. 요것도 다시 그려야겠네. 요 M0 이렇게 화살표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건 M3 그리고 요 TI 거는 M4죠. 그러면 M0부터 M4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얘가 편하다. 얼핏 보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AVR 같은 거 할 때는 요 칩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가지고 한 1000페이지 되잖아요. 1000페이지 넘었죠. 한 1500페이지 됐던가. 이만큼 데이터 시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 STM의 개발 툴들은 그런 걸 다 소프트웨어 안에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면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게 듀에보다 더 좋으면은, 게다가 요 STM은 스케치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알두이노에 스케치 갖고도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꼭 듀에를 갖고 아우성 칠 게 아니고 이쪽에서 계속 아우성 치는 게 낫겠다. 모든 걸 다. 는 생각도 좀 들어요. 또 가격도 안 비싸고. 근데 이제 하드웨어의 성능이 요 TI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1은 1, 0은 0 이렇게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되느냐 하는 거는 해보면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갖다 대가지고 파형을 좀 보고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직은 좀 성급하고 파형이라도 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 미리 세컨드 단위로 한번 보고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그 파형을, 그러니까 디지털 펄스죠. 펄스를 보고 좀 판단을 좀 더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해야겠죠. 제일 쉬운 인스트럭션 세트에 이만큼 조금만 쓰는 M0부터 해서 뭐 시작을 일단 해놓죠. 그리고 TI는 검증이 된 거니까 지네가 파형을 자신있게 보여주잖아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그래서 TI는 이거 뭐 거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번에부터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여기에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라스베리. 여기다 둘게요. M0. 요 라스베리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가서, 뭐 컴퓨터 같이 쓴다 했는데,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NMR을 운영하려면은 우리 그 NMR 자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또 그것도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감당하냐 이거죠. 알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딱 시켜놓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리고 요 듀오에서 알두이노에서 준비한 스케줄러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걸 해봤더니 잘 안 돼요. 그래서 천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것도 한번 써봐야겠네요. 요 콜텍스 AES의 리눅스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 RTOS, RTOS 이렇게 이러죠. 요것들을 써야 돼요. 근데 요 알토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RM에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TI에도 또 TI께 또 있어요. TI가 암 콜텍스 기술을 갖다가 요 보드를 만들기도 했지만 자기네 TI RTOS를 또 쓰거든요. 그래서 TI를 갈 경우엔 요 RTOS를 또 아마도 두 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암의 RTOS하고 또 TI 자체의 RTOS하고 요 ST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시작을 안 해봐서. 근데 ST는 분명한 거는 TI가 자체의 RTOS를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ARM 콜텍스 기술로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칩들을 그래서 ARM의 RTOS를 쓰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ARM RTOS하고 TI RTOS의 문제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할게요. 그 IoT로 NMR 인스트루먼테이션하는 상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빨리 지나가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아, 여기는 이제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요 플러터라는 거 플러터의 그 화면 UI 컴포넌트라고 그러죠. 구성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한테 주는 그림이라서 요거 다음번에 설명을 할게요. 요 프랙탈이라는 거 프랙탈이라는 비율로 혼다 뭐 이런 거죠. 프랙탈이라는 게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다음번에 하고 이렇게 Node.js 기반하고 자바스크립트 또 좀 크게 할 때는 자바를 써 자바 랭귀지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써야 된다는 얘기 했는데 이것도 계속 해나가면서 특히 요 자바스크립트를 언어를 우리가 저 팩토리 펑션하고 컨스트럭터 펑션을 하다 말았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하는 거를 꼭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거 빼고 요 뒤에 제가 준비했던 것들도 요건 전번에 얘기는 한번 했었죠. 그런 것들도 요 NMR 원리 대한 거, 펄스 시퀀스에 대한 거, 또 이완 시간에 대한 거, 뭐 얘기했던 것도 양자역학적인 NMR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를 제가 블로크 방정식까지 언제 엑스펜 하나 펄스를 받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를 하고 이제 시스템을 조립하는 거 관점에서 약간의 테크닉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얘기했어요. 근데 조금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 포함해서 얘기를 좀 다음번에 하고 다음번에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또 만들어서 넣으니까 NMR 시스템의 구성이나 공명, 레지넌스가 뭐냐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많네요. 이건 제가 쓰던 MRI용 추천도 자석이에요. 이것도 몇 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